장윤주 기자님 윤석열의 수혜 대처 하는 거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이 30년 동안 공직에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 모습은 여름만 되면은 그 새벽이고 낮이고 갑자기 한밤중이고 갑자기 불려나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불려나갔고요. 아, 공무원이셨어요? 그렇죠. 예, 공직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부친이 그 삐삐가 만들어진 초기에 삐삐가 모토로라. 예. 왜 있었느냐? 비상소집. 전화를 그렇죠. 돌릴 필요 없이 그 비상소집 그때도 비상소집을 한꺼번에 비상소집이 됐었거든요. 삐삐가 있으면 그러니까 네. 맨날 삐삐가 울리는 거예요. 비상소집이라고. 예, 예. 그때 언제냐? 비 오면, 바람 불면, 눈 조금 오면 항상 비상소집이었고 네. 한번 소집하면 밤새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행가는 방역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해는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 여름 동안.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야 아버지 그렇다고 높은 직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평생 그 6급, 7급 계셨고 마지막 한 그 퇴직하기엔 10년 정도 사무관으로 계셨는데 그렇게 높은 직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렇게 계셨고 항상 비 오면 비 온다고 바람 부면 바람 분다 밖에 나가 산을 쳐다보시는 게 일이었거든요. 오늘 또 아무래도 비상수집 될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걸 퇴근길에 보고서도 그 퇴근길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육군 중이 비 오면 비 온다고 하늘 쳐다보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쳐다보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쳐다봅니다. 왜? 제 통제 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걸리면 1단계 유선 축선 대기, 2단계 부대 근처 복귀, 3단계 정위치. 근데 어제 같은 단계, 지난 8일, 9일 같은 단계는요, 정위치예요. 저는 정위치.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퇴근을 하면서 야, 물이 잠기대? 내근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건 나고 어디 가서 줄 아세요? 집. 돌아가신 분이 있는 데서, 수혜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현장을 보고서, 야, 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물이 차고 있대? 그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맞지,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사람이 죽은 장소인데. 거길 왜 갔는지. 아. 구경꾼 같이. 맞아요.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국민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 국민의 의무 아니 정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퇴근했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 실정인지 뭔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퇴근해서 뭐 피해가 더 늘어났나요? 진짜 아우 입을 그냥 확 그냥 아유. 예. 우리 윤영 소장님 하여튼 비피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는데 그 어저께 제가 여성 동장님을 한번 만났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월요일 화요일 다 집에 못 들어가셨대요. 예, 예. 그 동사무소에 네, 동사무소에서 비상 대기 하고 있었고 예. 이제 그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공무원이니까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물 배수로 공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좀 들여보냈고 자기는 못 들어가서 그게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비상대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비가 많이 온다는 게 이미 다 예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대통령의 지금 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지금 오늘도 그 현장 그 사진 찍으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 그래서 이 현장 사진 물론 가시는 게 이제 점검 차원에서 가시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별로 안 좋다. 그 공무원들한테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자기들 정말 힘들었다. 정말 네. 고생했다. 수요원. 그런데 일하고 욕먹었다. 그쵸. 대통령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일선 공무원들은 거의 다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기들, 특히 이제 신림동 이쪽 분들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다고 그렇죠. 도망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도 못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면 지휘관 책임인 거예요. 지휘관이 여기 지금 당장 배수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혹시 그 범람을 하기 시작했으면 저지대라든지 지하방에 계신 분들 빨리 대피시키세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쵸. 그 절차를 누가 지시해야 되냐면 지휘관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상 최고 지휘관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딴 좀 뭐 엉뚱한 소리는 쩍쩍 하고 있고 저는 이 엄청난 비가 80년 만에 왔다. 그렇죠. 저는 비 피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이미 예고를 다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강수량까지 얼추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배수로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어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저지돼 있는 사람들을 피해 장소까지 사실 그렇죠. 안내를 했어야 안내를 하고 예. 비가 시작 시간당 엄청나게 내리면 그런 게 가동 안 됐다는 거. 그렇죠. 그냥 물 차는 거 저는 아까 장윤진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기기 시작하네 그거는요 택시 타고 지나가던 일반 그렇죠, 시민이 그렇죠. 바깥에 내다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북한, 할 소리가 아니에요. 북한군이 내렸는데 저기 북한군 탱크 가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죠. 야, 지금 이거 물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연결해봐. 아니면 거기 같이 있던 차 안에 있던 수행이 그렇죠. 지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지금 빨리 돌아가셔서 비상수집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총리가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비서실장이건 누구든 행안부 장관이든 총리든 그렇죠. 대통령께서 지금 빨리 그 재난대책본부 오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오면 어디가 침수되어 있는지 뻔하거든요. 그렇죠. 강남역이 침수되는 이유는요. 양재동, 삼성동 이쪽 지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가 물길이에요. 사실은. 네, 물길이요. 강남역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긴 항상 침수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는 침수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차량을 통제시키든지 그렇죠. 우회시키든지 그런 게 작동 안 했어요. 빨리 확인해 보라. 그렇죠. 제가 가장 신림동에 저지대 위험하다. 그러면 주민 대피 요령을 발령을 하든가 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저는 안전 시스템 자체가 저는 발동 안 됐다는 게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소리가 나온다는 지금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참모들의 문제도 심각해요. 저도, 예. 이게 뭐냐면은 참 그 대통령 지휘관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필요한 게 참모예요. 그렇죠. 스텝진. 참모 조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모 조언, 참모 건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의? 일을 해 참모 건의. 건의? 아, 건의. 건의. 네, 참모 조언, 참모 건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 이건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디부터가 침수될 수 있으니 뭐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당장 그렇게 하세요. 어디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수 바로 내리세요. 연결하세요. 이게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지휘관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알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휘관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론을 열어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지휘관이고 딱 중요한 시점에 각하 이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렇게 돼야지 밑에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안 해요. 그렇죠. 그 2011년에도 우면산 터널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비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남에 대해서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 이렇게 다 원팀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는 그렇죠. 말이 있는데 오세훈은 소 1호 봤는데도 외양간을 못 고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정말 구제가 불능인 사람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세비 둥둥섬. 그렇죠. 그 많은 돈 때려 박아가지고 헛돈 썼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대관람차를 세워? 이거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고 어디 계속 80년 만에 수해, 80년 만에 수해. 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 일부러 기상청 데이터 베이스를 다 뒤졌어요. 네. 다 뒤졌는데 기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서울 기준이니까 관악산과 서울 종로에 있는 기상청 서울 기준으로 해서 수해는요. 아 비는요. 어제 8일 9일 날 네. 합쳐서 이 300mm가 조금 적 안 왔어요. 250mm 정도 왔어요. 8월 8일 날 가장 많이 왔는데 139mm인가 정도 왔어요. 이근데 올해 6월 30일 날 벌써 170mm가 왔었어요. 아, 80년 만에 수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합니다. 오늘 뒤졌는데 데이터 다 뒤져봤어요. 왜 눈을 감으면서 얘기해? 두 번째 뭐냐면 그 시간당 최고 네. 강수량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요. 1위 그 지금 이제 그 데이터 기록 중에 1위부터 30위 기록 안에도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순간 제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관악산과 서울 관측소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합산한 데이터예요. 네. 합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왔을 때가 시간당
40mm가 왔어요. 그런데 시간당 40mm는 순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또 조금 데이터가 바뀌느냐면 서초하고 동작 관측소를 집어넣으면 조금 데이터가 바뀌어요. 거기는 많이 왔어요. 300mm가 네. 왔어요. 네. 그래서 시간당 가장 많이 왔을 때가 70mm까지 왔었어요. 70mm 거의 80mm 가까이 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관악이나 동작은요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왔었을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관악이나 동작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왔다라고 하면 20년짜리가 되겠죠. 근데 80년 만이다?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뭘?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자체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일 걱정스러운 게 네. 이런 천재지변의 어떤 우리가 재난재해보다 진짜로 인재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과연 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치. 의구심이 들고 하여튼 불안한 정부입니다.